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남쪽 바다. 그곳에 24시간 빈틈없는 작전으로 해안을 경계하는 장병들이 있다.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완벽한 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39사단 명기소초 장병들의 잠들지 않는 해안 경계 작전 속으로 지금 들어간다. 완벽! 작전! 완벽! 경지! 경지! 화이팅! 화이팅! 바로! 대한민국 남해안에 위치한 소초. 04시 3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다. 해양기동타격대 기상, 해양기동타격대 기상. 현 시간부로 해양기동타격대는 수색정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들은 책임지역 내 해안 수색 정찰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장 수색하고 고 5시까지 북카페로 모이자. 예, 순도. 수색 정찰 작전을 나가야 돼가지고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해양기동타격대가 작전 말고도 출동을 바로 해야 되는 임무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있고 잠이. 먼저 통신 장비 먼저 체크할 거고, 관우는 끝나자마자 바로 통신 개통해가지고 소초랑 한번 교신 봐. 수색 정찰을 위한 준비를 마치면 통신을 개통하고 다시 한번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한다. 유용태 우상파 10번 이상 없습니다. 05시 30분 출동 차량에 장병들이 올라타고 작전 지역까지 신속하게 움직인다. 산 중턱에서 빠져나와 해안길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마침내 작전 지역에 도착한다. 2m 뒤로 해서 부근대장 쪽 개인 간격 1m 유지하고 이해 되죠? 네, 알겠습니다. 06시 정각. 작전 지역 내 특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간격을 유지하며 정밀하게 수색 정찰을 시작한다. 저희는 이제 이런 풀숲 주위에 떨어져 있는 저기 침투했다가 남기고 갔을 법한 유기물이나 아니면 저게 발자국 같은 족적을 찾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 사이랑 해가지고 샜다가 좀. 예, 있습니다. 해안경계 부대다 보니까 1111 수색 정찰할 때 우선 주 목적이 해안선 일대 이제 적 침투 흔적이나 또는 이제 유기물 아니면 어제와 다른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만안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는 해안선 일대, 반대편 해안선 일대를 수색하기 위해서 우선 아까 그 만안경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유기물이 떠밀려 오기 쉬운 해안이다. 지역이 넓은 만큼 분대원들은 간격을 충분히 유지한 채 정찰을 실시한다. 해안가는 바위 틈이 많기에 곳곳을 세밀하게 정찰해야 한다. 수색을 마치면 분대장의 수신호에 맞춰 다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한다. 수색 정찰이 끝이 나고 무사히 복귀하는 장병들. 총기 점검까지 마무리하면 비로소 새벽 수색 정찰이 끝이 난다.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십니까? 이제 진땀을 다 빼고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아침밥 먹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까? 저 카리나 보고 싶습니다. 카리나님 이거 보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아니 카리나한테. 힘든 거 그냥 매일 작전 나가면서
특히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제일 힘들고. 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항상 휴가 날 때 나갈 때마다 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들 밖에 군대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이다. 그 작전하느라 고생한 인원들을 위해서 밥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따뜻할 때 좀 퍼놓는 편입니다. 작전을 나갔던 장병들은 정비를 마치고 하나 둘 식당으로 이동한다. 고생했어.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허기를 달래준다. 혹시 이렇게 체력 단련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완벽 작전을 위해서입니다! 식사 후 진행되는 오전 체력 단련. 무더운 더위에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장병들의 체력을 키워준다. 매일 하기 때문에 저도 힘들지 않습니다. 조금 힘듭니다. 힘들긴 한데 이제 이렇게 해야 저희의 체력이 늘고 이제 체력이 늘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명지소초 장병들의 오전 일과가 끝이 난다. 평화로운 오후, 갑자기 울린 사이렌 소리. 상황 조치 훈련이다. 훈련은 해안 경계작전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진행된다. 주시거라. 작전 문대는 촬영화 되게 해주시거라. 나가는 순서는 해기타, 기동티오리, 작전 문대 순으로 출동해주시거라. 이상. 기동티오리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구역 대신해서 감시할 장비를 설치하러 가는 중이에요. 차량은 차! 기동티오리 설치 이전. 낙하 방지를 위해 자동차의 수평을 맞추고 기동 차량 위에 TOD 연결을 시작한다. 현재 선박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알림. 그 시각 상황실. 기온 상황 보고 뭐 습도식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리는 8km, 풍력은 15노트. 침로는 북쪽, 침로는 25도로 북쪽으로 이동 중이며 예상 접안 지점은 16분입니다. 명지 항포 CCTV에서 드레이크호 사각되어서 해기타한테 해당 내용 전달했고 해기타가 지금 드레이크호 식별해서 접촉하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선박 지금 현재 명지 소초 방향으로 변신 변속하며 입상하고 있는데 사전에 전파한다. 미확인 선박이 식별된 지점을 차단한 장병들은 상급 부대와 유관기관의 상황 보고 및 공유하며 선박 적근로를 향해 사주 경계를 실시한다. 지금 미상 선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쪽으로 접근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온거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배열로. 네, 저 여기 군부대, 여기 네, 군부대 하사 이재라고 합니다. 네, 현재 저희 선박이 저희 장비에서 VPS가 꺼진 선박으로 돼서 지금 상황이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 미상 선박이었던 선박은 선주로 인해 VPS가 배터리가 나간 선박으로 판별 이상. 지금 현재 해경 도착 약 3분 전이라고 알리고 해경 인계 후 소초 복귀하겠다고 알림 이상 상황 종료. 그렇게 무더운 열기 속 상황 조치 훈련이 끝이 났다.
많이 더우십니까? 예, 무척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훈련 어떠셨습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실에서 전파드립니다. 명지소초 잔류인원 전원은 현재 예방되었으니 분장검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 17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장병들은 분장검사를 준비한다. 소초 내 전 인원이 위치하여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장비 및 물자에 대해서 확인한다. 네, 철학! 소초 할게 내려요. 들어, 총! 둘, 셋! 신고합니다. 3분대장, 화사! 2, 총, 맨! 소래통 3명! 3명! 노! 2, 7! 2분대장, 4, 2, 7, 2! 군대장, 성병! 장, 상! 와! 소총수 상병! 정! 현! 성! 김건우 일병! 일병 김건우! 개인 임무는? 저의 임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점 보전, 검문소 운영, 수대선 전투 등을 실시하며 특이사항 등을 소초 및 상급부대에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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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 안전! 조종 안전! 네, 총! 대대 운전 등을 실시! 분장검사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장검사를 하면서 저희 병력들 개인 임무 숙지 상태도 확인하고 그다음 군기도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작전관 활용되는 통신 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들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뭐 이런 것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대하는 원병! 결전! 철병! 경시! 경시! 화이팅! 화이팅! 바로! 그렇게 명지소초의 오후 일과가 끝이 나고 밤이 찾아왔다. 훈련소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 어떠십니까? 자대 오셔서. 자대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뭔가 저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두근두근한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저녁일이 언제십니까? 저 올해 10월 10일에 전역합니다.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개인정비 시간. 취약지 정기작전을 실시하는 장병들은 작전지역으로 이동한다. 취약지 전개 작전이라 해서 TOD라는 레이더 감시 장비 사각 구역 내 저희의 진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떠오르는 사람, 부모님이 가장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작전 지역으로 들어가는 장병들. 계속해서 평탄치 않은 길들이 이어지고 장병들은 안전에 유의해 해안 감시 진지로 이동한다. 추후에는 바로 통신망 상대조 개설해. 네, 알겠습니다. 개설하고 보고해줘. 원래 이동하려 했다가 매복지 도착하였고 이제 매복지 도착했으니까 통신병은 통신망을 개설하고 있고 부분대장과 운전병은 혹시 적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예상로에 발상 장애물 설치하러 왔습니다. 전방 좌측 감시해줘. 네, 우측 감시할게. 네, 알겠습니다. 발상 장애물을 설치하고 부분대장조가 복귀하면 야간 상황 조치 훈련을 위한 명령 하다를 실시한다. 12시 방향 500m에 적 반잠수정. 상하 이상무. 기존에 끼고 있던 공포탄을 제거하고 탄약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야음을 튼 타서 저기 침투하기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간보단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간 상황 조치 훈련을 마치면 명지소초의 하루가 끝이 난다. 저에게 명지소초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장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땀도 지금 엄청 많이 흘리고 하는데 끝나면 결국 시원한 에어컨인 바람이랑 물 마실 수 있으니까 진짜 그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형제 중에서 막둥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또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고 당연히 부모님께서 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무사히 제가 이제 전역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부모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절반 조금 넘은 군생활을 했는데 항상 연락 많이 해주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전역하면 이제 군 적금으로 다 같이 여행 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수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순간에도 잠들지 않는 명지소초 장병들. 24시간 꺼지지 않는 명지소초의 불빛이 오늘도 대한민국의 남해안을 지킨다.